네, 반갑습니다. 육과장입니다. 오늘은 조금 원론적인 얘기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네, 이 영상을 조금 꼭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체크! 투자를 할때 많은 분들이 자꾸 정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단기 하시는 분들은, 야, 그 장기 이거 기다렸다가 망해. 돈도 안 되는 거. 기회비용. 장기 하시는 분들은, 야, 단타고 뼈사고 돈만 날리고 시간 아깝고 몸 배리고 각자의 논리가 있거든요. 근데 또 스윙 하시는 분들은, 아니 단타 뭐 장기 왜 해? 중간중간에 먹고 빠지면 되지. 이게 기회비용을 훨씬 아끼는 거지. 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찾아보면 그 각계각층에서 단타는 단타, 스윙이면 스윙, 뭐 초장이면 초장기 살아남으신 분들이 조금씩은 있어요. 근데 국내에서는 제가 몇분못본것 같고, 그런 분들은 뭐랄까 한만명 중에 한 명? 그런 분들을 보고 아 나도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따라 하시는 분들이. 근데 그분들은 그쪽에다 인생을 갈아 넣으신 분들이에요. 뭐 친구, 가족, 뭐 연인, 내 사생활 이런 거 없는 분들이라고요. 그런 분들이 보통 이제 그쪽에서 조금씩 살아남고 계시거든요. 보통 보시면. 근데 그거를 내가 이제 직장 다니면서 내가 뭐 다른 일을 하면서 아니면 공부 안 하면서 조금 다른 것도 하면서 짬짬이 뭐 재미삼아, 재테크로 이렇게 따라하시는 건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투자를 하실 때 자꾸 막 어떤 부분을 얘기하면, 야, 이게 맞다, 틀리다, 이건 이렇게 해야지, 왜 그렇게 하냐라고 자꾸 정답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제가 죄송하지만 투자를 오래 안 해보신 거예요. 그리고 길게 안 해보신 거예요. 시장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해보신 분들이 보통 그래요. 시장에 의미 있는 금액을 가지고 쭉 있어본 사람들은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특히나 돈을 어떤 의미 있는 금액을 벌어보신 분들 인터뷰하는 것들을 보면 그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운이 좋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죠? 웃기잖아요. 그렇게 투자 실력이 좋고 정말 이 업계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내신 분들이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분들이 겸손해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그분들이 투자 시장을 지내오면서 자기가 딱 지내온 길을 뒤돌아보니까 아, 자기가 정말 운이 좋았구나라는 걸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내가 실력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게. 이걸 맞추는 게. 근데 어때요? 아, 나는 상승장에서, 어떤 테마가 부는 장에서 단기적으로 수익이 났던 거구나. 자기가 하락장을 의미 있는 금액을 가지고 맞아보면서 이제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파도를 겪어보신 거예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어때요? 나중에 가니까. 그분들이 겸손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절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 정말 내가 처음에 주식을 시작했을 때 의미 있는 금액을 실었을 때 내가 이런 장에 있었다면, 코로나 장에 있었다면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 장에서 수익을 낼수 있었을까? 아니요. 자신 없거든요. 그걸 아는 거예요. 저도 저의 거의 대부분의 자산, 물론 얼마 안 되지만, 저의 대부분의 자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풍파를 겪고, 코로나까지 겪어서 살아남으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코로나 전까지도 저는 주식을 어느 정도 제가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코로나를 겪고 살아남으면서 정말 정말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돈은 시장이 벌어다 주는 거구나. 우리는 그 과정에서 그냥 잠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깨달으면서 저도 정말 겸손해지게 됐어요. 제가 해외 계좌를 보면 종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 제가 좀 탐이 나고 좀, 아, 이건 좀 가겠다라고 하는 종목들이 좀 있어요.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312% 정도 수익이 나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런데 몰빵하지 않을까요? 어떤 역사를 공부하고 투자를 오랜 기간, 십몇 년 동안 해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영원한 기업은 없다. 기업은 반드시 흥망성쇠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죠? 그러면서 내가 어떤 장기로 끌고 가는 것들, 그러니까 두 배, 세배 수익을 내고 싶은 게 아니라 10배, 100배 수익 내는 것들은 절대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비중을 실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애플도 다른 종목 대비 3배에서 한 4배 정도의 비중밖에 없어요. 솔직히 애플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안전한 주식이잖아요. 그게 눈에 보여요. 실제로 제가 몇년 전부터 그렇게 느꼈고요. 근데도 비중을 많이 실지 않아요. 작년에 한 고점에서 20몇 프로 빠졌을 때 조금 더 샀어요. 그때도 한 2, 300만 원더 샀어요. 왜 이러냐? 어떤 해외 투자의 경우는 저의 본진 같은 거예요. 워렌 버핏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원금을 잃지 마라. 그러니까 제 원금 같은 거예요, 해외 투자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잃고 싶지 않아요, 해외 투자에 있는 것들은.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다변화해 있고 ETF 위주로 세팅이 돼 있어서 계좌가 굉장히 지루해요. 장이 아무리 좋고 막 특정 종목이 달려가도 제 계좌는 1, 2%밖에 안 움직여요. 물론 계좌의 금액이 크고 무거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그게 맞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무조건 장기 투자가 답이냐? 그것만 하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내에서는 또 수익 투자를 합니다. 철저하게 국내는 수익 투자만 해요. 제가 국내에서 수익 투자만 하는 이유는 그전 영상에서 뭐 국내 투자 안 하길 잘했다 영상에서 소개한 바 있지만 시장 자체가 어떤 약간 클리어한 시장이 아니에요. 그죠? 물적 분할부터 시작해갖고 이런 각종 제도들이 너무 개인 투자자들한테 불리한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급이라든가 어떤 테마가 형성됐을 때 짧게 짧게 먹고 나오는 투자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이 해외 장기 투자와 국내 수익 투자 그리고 또 해외 초단기 투자들 제가 맨날 짤짤이 매매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단타, 스윙, 장기 투자를 다 하는 거예요. 비중을 나눠서. 그래서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딱 잘라서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막 나는 무조건 장기만 할 거야. 단기만 할 거야. 스윙만 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나한테 맞는 게 뭐냐 이거예요. 나한테. 그리고 내가 투자하는 성향, 그다음에 상황, 그다음에 시드 이거에 따라서 다 달라요. 또 추가되면 뭐냐면 나이. 그죠? 그리고 이 시드를 끌고 갈 수 있는 기간. 자금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금의 성격. 이런 거에 따라서 투자하는 게 다 다른데 이 사람들이 자꾸 어떤 영상이든 뭐 어떤 좋은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해 주면 거기에 몰입해서 자꾸 그걸로만 따라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투자를 할 때 손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릴 거예요. 앞으로도 말씀드릴 거예요. 하지만 정말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저는 국내 투자할 때 장기 투자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현금으로 일정 금액은 넣어놓고 심지어 1년, 2년씩 장기 투자 하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다른 것들은 막 신용미수도 써서 기본 2천만 원부터 시작해서 6천만 원까지 보통 제가 한 종목에 맥스로 투자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현금으로만 국내 주식에 장기로 투자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금액이 내가 작지 않으면 그러니까 금액이 내가 이건 없어도 되는 돈이다라는 그런 마인드 실제로 그런 돈은 없지만 그런 마인드가 드는 금액이 아니면 절대로 장기 투자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리고 신용을 가지고 있으면 이 반대매매나 신용 이자 때문에 절대로 장기 투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내가 이 종목을 정말 분석을 잘하고 앞으로 많이 갈 것 같아도 가는 과정에서 흔들림이 생기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골파기도 막 나오고 이러죠. 그러면 의미 있는 금액을 거기다 놓으면 절대로 10배, 20배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내가 5천만 원으로 이 종목을 투자한 것보다 500만 원으로 투자한 게 나중에 보면 수익이 더 많이 나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겪었어요. 예전에 이 종목이 너무 좋다 보니까 현금으로도 사고 신용으로도 사는 거예요. 아니, 너무 좋은 게 눈에 보이는데 있는 대로 다 사야지. 그래서 사본 적이 있거든요. 이 신용은 다 손절했어요. 결국 중간에. 근데 웃긴 건 이 현금으로 남겨놨던 300만원, 500만원이 쭉 끌고 와서 이 골파기까지 견디고 나서 나중에 막 3배, 4배, 5배를 먹어서 다 복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물론 시드가 중요해요. 저도 시드 얘기를 많이 해요. 시드가 커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어떤 흐름이나 종목 이런 컨트롤이 됐을 때 얘기예요. 반대로 내가 실력이 안 되는데 어떤 종목에 대해서 어떤 사람의 흐름에 대해서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이게 된다고 믿으면 그때는 오히려 작은 금액을 넣으셔야 돼요. 현금으로. 그리고 오래 끌고 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여기서 생활비도 자꾸 뺐어야 되고 이 돈이 없으면 안 되고 그러면 결국 그 돈은 손실로 끝나요. 약수익으로 끝나거나. 왜? 여러분들이 가는 동안에 그냥 두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저는 투자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이 다 있어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이제 앞으로 제가 방송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되게 원론적인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잖아요. 어떤 분이 천만 원의 시드를 들고 와서 저한테 어떻게 투자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그 사람의 상황, 성격, 나이, 그 사람 그 시드가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게 얘기해줘요, 저는. 근데 어떤 분은 자산가가 와갖고 놀겠다, 뭐 짤짤이 하겠다? 하세요. 말리잖아요. 신용 쓰세요.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집에 수리공님 오셨을 때도 이제 막 신용 쓰고 이런 것들을 얘기는 안 하셨지만 계좌 공개할 때 제가 신용 쓴 걸 알잖아요. 총 매도 금액이 나오니까. 그래서 쓰지 마셔라 라고 했어요. 왜? 신용을 쓸만한 여건이 아니잖아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방송하면서 신용 쓰지 마세요, 마세요 하는데 저는 쓰고 있다고요. 왜? 저는 제가 신용을 컨트롤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안 되면 가차없이 잘라버려요, 신용은.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물리면 자꾸 기다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나중에 눈더미처럼 불어나서 감당이 안 돼서야 비로소 손절해요. 그러니까 거기가 바닥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시드가 천만 원인데 백만 원만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당이 안 돼서 내가 신용을 손절하는 구간 있죠? 거기서 더 사야 돼요. 다 기업 분석이 잘 됐다는 전제하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를 할 건지, 수익을 할 건지, 장기를 할 건지, 어떤 성격을 갖고 있건지, 이 돈의 성격이 어떤지,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리고 가끔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뭐, 500만 원으로 1000만 원 벌면, 5000이면 뭐, 1억 벌겠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 이제 투자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에요. 투자가 제일 재밌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종목에 500만 원 투자할 때가 제일 재밌어요. 왠지 아세요? 넣었다 뺐다가 거의 어떤 종목이든 다 가능해요. 근데 제가 이제 투자하는 종목 중에 한 종목에 한 5천만 원만 넘어가도 어느 날딱 보고 제가 빠져나오려고 되는데 호가가 없어요. 5천만 원만 돼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막 금액이 10배면 수익도 10배겠지 이렇게 가끔 상상회로 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뭐야? 투자 안 해본 거예요. 똑바로.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내가 투자 10년 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주식 넣어놓고 그냥 10년 있었던 거예요. 투자를 한게 아니라. 그걸 투자했던 기간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어떤 이런 풍파들을 겪으면서 자기가 산업을 분석하고, 계좌를 관리하고, 운용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겪으면서 나의 어떤 가치관이 정립된 상태, 그걸 투자 기간이라고 보셔야 돼요. 네. 저도 뭐 처음에 투자한 걸로 따지면 한 18년? 19년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 10여 년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때부터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아, 이런 것들을 좀 배워야 되겠다고 해서 적립해서 투자한 기간이 그 정도 기간이에요, 저도. 처음에 돈을 넘겨 투자면 저도 이제 20년 다 돼가요. 그건 절대 투자한 기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뽑기 가게 가서 뽑기 한번 해본 거죠. 이렇게 드륵드륵 500원짜리 돌려갖고. 나 10년 전에 뽑기 한번 해봤어. 그러면 10년이 지났으니까 투자 기간이 10년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명심하시고, 투자해서 제가 이제 10년 넘게, 뭐 길게는 18년 넘게 투자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원칙이에요. 왜냐? 투자엔 정답이 없어요. 이런 정답이 있으면 수학자들이 다 돈을 벌어야죠. 왜? 알고리즘 분석해서 매매하면 떼돈 벌어야죠. 근데 이 투자에는 사람의 심리, 어떤 막 여론, 정보, 막 각종 것들이 믹스돼 있어요. 거기다 막 불합리한 사건들, 이런 것들, 제도, 이런 것들이 믹스돼 있어서 어떤 애가 배운 대로, 원한 대로, 보는 대로 절대 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가 이 수많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인정하고, 아, 시장은 이렇구나. 이럴 수 있구나라고 인정하고 그 사이에서 아주 짧은 구간 동안만 내가 인정하는 부분들을 먹고 나오는 거예요. 꼭, 유과장, 근데 넌 왜, 해외는 장기 투자해? 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장기 투자하는 국가의 특징들이 있어요. 일단, 패권 국가거나, 패권 국가에 맞먹거나, 앞으로 장기 성장성이 엄청나거나, 요런 국가에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부분 투자하는 국가가 어디예요? 미국, 중국, 일본, 요 3개국에만 투자하고 있어요. 뭐, 독일이나 다른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도 많지만, 그쪽은 이제 주식, 시장 거래 자체가 좀 접근하기도 어렵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접근을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유럽에는 조금 접근하고 싶지만 대신에 이제 유럽에 딱 하나 접근하고 있는 게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너무 좋기 때문에 에르메스에는 파킹을 좀 해놓고 있어요. 얼마 전에 그100% 이상 수익 나서 제가 반 매도한 거 보셨죠? 그리고 저는 또 성격 자체가 투자를 해서 우연치 않게 100% 이상의 수익이 나면 그러니까 제가 메인으로 가지고 있는 계좌 말고요. 서브로 투자했는데 그러면 100% 이상 수익이 나면 반을 팔아버려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애는 상장 폐지를 당해도 저는 본전이에요. 물론 본전보다 더 나죠. 가면서 배당을 받으니까, 해외는 무조건 배당을 주니까.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투자를 많이 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성이 많고 수익을 주는 기쁨보다 손실의 고통을 더 크게 느끼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투자하면서 계속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듣다 보면 아실 거예요. 아, 얘는 굉장히 조심성이 많은 애구나. 그래서 당장 500만 원을 버는 것보다 500만 원 손실나는 게 저는 더 고통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접근할 때도 항상 분할 매수하세요. 분할 매도하세요. 그다음에 뭐 비중 중에 일부만 투자하세요. 이거는 어떤 이런 사이클을 한번 겪어본 사람만 투자하세요라고 자꾸 주의를 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들을 다 겪은 다음에 저처럼 투자하셔도 돼요. 근데 웃긴 건 그러고 나면 너덜너덜해져요, 사람이.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뭐 20대다, 30대다 그러면 그런 과정을 겪어서 투자해도 상관없죠. 근데 이제 40대다, 50대다 그러면 그 나이 때 이걸 겪는다 그러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투자를 안 하냐? 그럼 또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잖아요. 투자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뭘로? 월급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게 남 밑에서 더러운 눈치 보면서 배운 돈으로 너무 쉽게 투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없는 돈 인셈 치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확 그냥 놔줘. 그돈 있으면 놔줘. 없는 돈이 어딨어. 계좌를 붙여요. 제가 맨날 형님으로 모셔드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속으로는 그게 아니잖아요. 욕망으론. 그걸로 10배, 100배 벌고 싶잖아요. 자신한테 솔직해지세요. 자꾸 없는 돈을 셈치고 이렇게 말을 뱉어버리니까 계좌가 잘못돼도 안 바라보게 되잖아요. 외면하게 되잖아요. 사실 집에 가면 뼈 아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을 잘 아끼고 제대로 공부하셔서 좀 좋은 종목들을 매매하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그 관상에 나오잖아요. 파도를 일으키는 건 바람이라고. 그죠?
그죠? 이 파도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종목의 흥망성쇠를 보고 종목을 막 따라다니면서 매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파도를 봐야 큰 수익을 낼수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의 사이클. 아직도 막 처음에 전기차 못 하신 분들은 이제 겁나서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 영상에 그 ETF 하나 국내 거 추천해놨잖아요. 멤버십에 공개했던 거. 일반 공개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안 되면 내 성향이 그런 걸못 따라가. 그럼 어떤 대안이라도 자꾸 만드세요. 날라 그러면 이렇게 계속 보고만 있지 말고요. 사람이 자꾸 바뀌고 있고 변하고 있는데 내가 바닥에서 못 잡았다고 계속 바라만 보고 있어요. 30배가 날아가는 동안. 근데 내가 생각해도 앞으로 더갈것 같아. 근데 사야 되는데 못 사겠어.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것 빼고 또안 가, 주가가. 그래서 바람을 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매크로 경제를 좀 많이 보셔야 돼요, 매크로를. 그래서 매크로를 볼때 미국 경제를 많이 보셔야 돼요. 한국에서 바이오들이 문제가 뭐예요? 자기들끼리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이게 진짜 산업이 된다, 안 된다를 보려면 선진국 경제를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그 경제가 가려면 반드시 선진국이 가야 돼요. 왜?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이잖아요. 선진국에서 이게 간다고 해야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간다고도 안 했는데 막 만든대.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잘못된 테마들인 거예요. 보통 바이오에서 그런 거 많잖아요. 임상 3상 간다, 뭐 2상 간다, 뭐 통과된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가면 작살 내놓고. 그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실제로 바람이 불고 있는 것들. 선진국에서 매출이나 실적이 찍히고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산업을 찾으시면 웬만하면 실패 안 해요. 웬만하면.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선진국 경제에 직접 투자하시고요. 꼭 해외 투자하러 가면 뭐 환전할 때 수수료 내지 않나요? 해외 투자하면 세금 많이 낸다던데요? 아, 일단 제발 부탁인데 그 세금이나 뭐 수수료 이런 거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좀 벌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응? 일단 돈 수익 좀 이렇게 많이 낸 다음에 그 다음에 걱정하면 안 돼요? 개인 투자자들 99%가 수익이 안 나는데 왜 이렇게 세금 걱정을 해요? 일단 한 1억 벌어놓고 2천만 원 어떻게 아낄까 그 걱정하세요. 나중에 가서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해 보자고요. 어떻게 편법 쓸 방법 없나. 벌지도 못하면서 무슨 세금 걱정부터 해요 자꾸. 막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리공님 채널 가니까 뭐 세금은 얼마나 뛰는데 뭐 저걸 매도하면 세금이 얼만데, 어? 거기에 미국에 내는 세금만 생각하냐, 한국에 갖고 오면 종합소득세 내는데 그건 어떻게 할 건데. 아, 정말 미치겠어요, 진짜. 일단 번 다음에 여기다 몇억 벌어놓고 그 다음에 걱정하세요. 변리사 붙이고 변호사 붙여드릴게. 찾아오세요, 그러면. 상담해 드릴게. 일단 벌 걱정부터 하세요. 아셨죠? 그래서 선진국을 아직 안 보신 분들, 미국 특히나 이런 게안 보신 분들은 꼭 보셔라. 그리고 국내 투자는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추천입니다. 수익 단기 위주로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근데 어떤 에코프로비엄처럼 뭐 장기적으로 성장이 있고 앞으로 사이클이 몇년 이상 남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현금으로 투자하시되 그중에서도 본인이 투자하려고 했던 거에 한 반만 투자하세요. 나는 원래 500만 원 하려고 했는데 그럼 250만 원,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99%가 손실 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거 1년 넣어놓고 거기서 1원만 건지면 여러분들은 상위 1%예요. 투자 너무 쉽죠? 여러분들 말안 하고 있지만 주변에 계신 분들 주식 투자 웬만한 분들 다 하고 계세요. 근데 왜말안 해요? 다 손실이니까. 주식 절대 안할것 같은 분들 있죠? 다 투자하고 계세요. 말을 안할 뿐이에요. 손실이니까. 그래서 저도 마을에서 이제 투자한다고 좀 알려지니까 갑자기 이제 저랑 말 한마디 이제 안 하던 분들이 마을 분들이 와갖고 이렇게 한 번씩 저기 근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 안할것 같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왕 할거 제대로. 그리고 처음에 시드를 좀 모으는 과정에서는 좀 진짜 방어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지금 투자하고 돈 모으기가 좋은 시즌이에요. 왠지 아세요? 지금 미국의 단기 국채 금리가 5%가 넘었잖아요. 그죠? 이자 5% 주전 시절이 언제적이에요, 지금. 그죠? 여러분들 한 3, 4년 전만 해도 은행에 넣으면 이자 1% 세금 떼고 0.8% 받았어요. 그때도 적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죠? 안 되면 적금이라도 많이 하세요. 왜 예전에 그랬잖아요. 막 아끼면 부자 안 된다. 막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돈 갖고 있으면 돈이 뭐 현금을 갖고 있으면 뭐 바보 된다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지금은 현금 모으시는 게 맞아요. 이자를 5% 넣어주잖아요. 뭐 카카오뱅크 쪽에 그때 보니까 뭐 계좌 만들고 하면 4.2% 주더만요.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뭐 5%짜리, 6%짜리 없는데? 아니요? 있어요. 여러분들이 못 찾아봐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나중에 일반 분들한테 오픈해드릴게요. 해외 투자하거나 국내 투자 하시는 분들, 그 어음 투자 해갖고 뭐 4.5%에서 5.2%까지 수익 내는 그런 방법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얼마든지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방법들이 유튜브에 다 있어요. 근데 난왜 모를까? 안 찾아보잖아요. 안 찾아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초창기에 코인 투자할 때880% 수익을 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코인 투자 어떻게 투자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 보베드림이라는 사이트, 자동차 사이트. 제가 이제 예전에 막 자동차 동호회 지역 장도에서 그런 데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제가 뭘 올렸을 때 어떤 사람이 댓글 달았어요. 키키키, 나는 코인으로 몇배 벌었는데.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할것 같아요? 그거. 그냥 그러고 넘어가죠. 근데 저는 코인? 코인이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찾아봤죠? 그래서 뭐야? 아, 이런 것들 시세가 한번 나오겠다. 그냥 제 감이에요. 그러고 나서 거기다 얼마 넣어놓은 줄 아세요? 170만 원. 그 170만 원 뭐였을까요? 그 전년도에 배당받은 거. 근데 그 170만 원을 제가 투자해서 1,020만 원을 출금했어요. 제가 이 170만 원을 왜 코인에 투자해놓고 880%가 갈 때까지 버틸 수 있었을까요? 이게 배당받은 돈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제 월급이었으면 못 버티죠. 30% 40% 수익 났으면 벌써 팔았죠. 저는 그때까지 그런 수익을 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항상 손실 보는 사람이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큰 돈을 넣어야 큰 금액을 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는 건 뭐냐면 바람을 볼수 있으면 아주 작은 돈으로도 큰 돈을 벌수 있어요. 의미 있는 금액은. 여러분들한테 의미 있는 금액이 되려면 최소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정도 돼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5,000만 원을 벌려면 막 1억을 넣어야 된다. 5,000을 벌려면 5,000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500만 원을 넣고도 5,000만 원, 1억을 벌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조금 투자를 본인의 어떤 성향, 그다음에 원칙, 어떤 투자의 매크로 경제, 바람 이런 것들을 보는데 조금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영상과 양질의 책들을 좀 많이 보시고 주식시장이 흘러온 역사, 그다음에 개별 종목의 흥망성쇠가 있죠. 차트 이런 것들을 꼭 많이 공부하셔서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좀 놓으시면 어떤 시세 흐름, 어떤 언론들의 어떤 장난질 이런 데 당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유과장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앞으로 꾸준히 상위 1%의 수익을 내는 그런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좋아요 눌러주세요.